이쁘라! 너 오래간만에 저 집세에서 왔던 게 할머니랑 저녁 식사 같이 하게 네가 할머니 좀 모시고 와, 일반 가서. 그래요. 밥 어려서 좀 숨 좀 쉬게 두지. 응? 오자마자 할머니 모셔가라. 아니 이제 저녁 때 잤잖아. 아니 소리 오자마자 그냥 할머니한테 그냥 할머니 모셔가라 그래. 좀 쉬어 좀 쉬었다 가게 숨 좀 돌리게 해야지 그냥. 아이 사람아 그게 당연한 얘기지 뭐 그걸 타디어. 아 그래도 모처럼 딸한테 말해도 안 받고 서로 그래야지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할머니한테 거기 만들어. 하니까 저 사람은 뭐 누가 우선인지 몰라.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하시고 우리 소리는 이제. 아, 10대인데 우리 소리야 나오고 볼날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응? 볼날이 많지 않잖아. 그런 게로 좀 어머니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아내 향순 씨. 중요한 일인 듯 급해 보이는데. 저희 집에 지금 고3짜리 늦둥이 하나 있는데 기숙사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진작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르는 늦둥이 딸을 데리러 온 것. 들어와서 와. 재촉 한 번 없이 기다린 딸. 대학 입시가 목전이라 예민할 법도 한데 오히려 늘 데리러 오는 엄마가 고생이라는 기특한 딸이다. 엄마 왜 늦었어? 시간도 모르고 그냥 여태 일하다가 보니까 또 오는 시간이 그냥 늦었더라. 그래서 막 지금 왔지. 아빠는 그럼 집에 계시는 거야? 아빠 집에 계셔. 남편 형록 씨가 49, 아내 향순 씨가 43일 때 얻은 막내 딸. 행여나 젊은 부모들만큼 챙겨주지 못해 서운해할까 봐 늘 마음에 쓰이는 향순 씨다. 이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기숙사에 들어가 사는 터라 자주 보지도 못하는 딸. 이렇게 집에 종종 들르는 때만이라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어째 남편은 그런 아내와 영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쁘라! 너 오래간만에 저 집세에서 왔던 게 할머니랑 저녁 식사 같이 하게 네가 할머니 좀 모시고 와 일반 가서. 그래요. 저녁에서 밥 어려서 좀 숨 좀 쉬게 두지. 응? 오자마자 할머니 모셔가라. 아니 이제 저녁 때 잤잖아. 아니 소리 오자마자 그냥 할머니한테 그냥 할머니 모셔가라 그래. 좀 쉬어 좀 쉬었다 가게 숨 좀 돌리게 해야지 그냥. 아이 사람아 그게 당연한 얘기지 뭐 그걸 타디어. 아 그래도 모처럼 딸한테 말해도 안 받고 서로 그래야지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할머니한테 거기 만들어. 하니까 저 사람은 뭐 누가 우선인지 몰라. 어머니 앞에서 자신은 뒷전이 될지라도 딸에게만큼은 안 그랬으면 하는 아내. 하지만 형록 씨에게 예외란 없다. 아빠는 되게 예의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꼭 먼저 뵙고 와야 해요. 사실 딸에게 할머니를 먼저 챙기는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 자연스레 익혀온 예. 어릴 적부터 예의 바르다며 칭찬이 자자했었다. 그러니 효자 효분에는 날도 참 잘 키웠단 소리가 저절로 따라붙는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휴가 너무 댕겨오셨어요? 잘 댕겨왔어요. 밥도 먹고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올해 91개 딱 어머니 거시기요. 이제 만 90이네. 상갑잔치가 참 해요? 하지 마. 뭐 돈들 밥만 주고 저다지 뭐. 역시나 어머니부터 챙기는 형록 씨. 오랜만에 본 딸 아이에게 공부는 잘 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먼저 물어봐줄 법도 하건만. 우리가 그런 것이. 어머니 앞에선 늦둥이 막내 딸도 그림자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딸 소리에겐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다. 그날 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잘해. 자. 응.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자야겠다. 아빠도 지금 주무시게요? 어이구.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오냐. 그래. 제발. 오늘도 언제나처럼 형덕 씨는 어머니 막내 씨 곁을 지키고. 아이고 또 밭에 가서 일하셨구만. 몸도 불편하시다면 뭔 또 밭에 가서 또 일하고 그래. 엄마 저녁은 잘 드셨냐고. 오랜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의 안부를 묻는 향순 씨. 아이고 따뜻한 밥이랑 해서 먹었네. 엄마 잘 주무시고 전화 끊을게. 편히 주무셔. 건강도 안 좋은데 그냥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아유. 엄마 한번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외할머니 언제 봤더라? 외할머니? 응. 본 지 오래됐잖아.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엄마 봐라. 딸 소용없어. 시집가면 그냥 다 이렇게. 너도 엄마 같이 될까 싶다. 내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나는 안 그래. 안 그런다고 다짐해도 엄마 봐라. 이런 게 딸 나야 소용없다니까. 너네 아빠처럼 아들 나야지. 너네 할머니. 난 크면은 엄마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시집 가서도? 응. 진짜? 응. 아이고 요즘 딸이 좋다더니 아이고 또 내 등이가 또 어떻게 또 효도 좀 하려고 보네. 오늘도 어머니를 마을 회관에 모셔다 드린 아들 형록 씨. 그런데 웬일인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내가 그 헐말이 수봤어 어머니랑 같이. 저기 매일 제가 저 집에서 어르신들 점심이나 데려가려고요. 매일 점심 때 보고. 맨날 칠성날이면 잘 먹고 하는 게 뭘. 아 이제 칠성날 올해부터 또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을 사는 어머니다. 네 그냥 그 우리 점심이나 드시자고. 아이고 고맙소. 예 제가 고맙네요. 아이고. 네 동양분 남한테 밥하면 대신 나도 큰일이오. 그래 어머니 둘 다 오세요. 나랑 갈라는 게. 내일 점심 때 집으로 오세요. 예. 여기 계세요 우리가 모시러. 감사해요. 제대로 체면을 세워주는 아들이 고마운 어머니. 흐뭇해하는 어머니 모습에 덩달아 뿌듯해지는 아들이다. 기분 좋았던 하루도 저물어가고 늦게까지 깨어계시는 시어머니 입이 심심할까 싶어 과일을 챙겨드리는 며느리 향순 씨. 굵은 거는 소리 아빠가 드시고. 그래요. 그럼 나도 어머니 되겠지. 또 사과 좀 먹어봐야지. 긁어잡수려면 긁어잡수고 그냥 그걸로. 나이 들수록 입이 짧아져도 챙겨주는 아들 며느리 마음이 고마워 맛있게 먹어보는 어머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오붓하게 담소도 나누고 정성껏 챙기면서 아내에겐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남편 형록 씨. 어머니 식비 괜찮아요? 그냥 지근지근해. 괜찮아. 숟가락으로 긁어드리라니까. 아니야. 아니. 당연한 일이거니 싶어도 가끔씩 아내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 저 봐요. 나 먹어보란 말도 아무도 안 차나요. 항상 그냥 어머니만 챙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완전 뒷전이에요. 뒷전. 다른 부부들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서류를 더 살뜰히 챙긴다는데 아내 향순 씨에겐 턱도 없는 일. 어머니만 챙긴다며 질투를 할 수도 없고 요즘엔 연잎 농사와 딸아이 일에 집중하며 서운함을 애써 잊어보려 한다. 아, 이 연근을 내일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작업을 다 끝내고 내일은 우리 이쁜이 저기 운동회라서. 딸아이 생각에 손이 빨라지는 아내. 그런데 그때. 어이, 아니 뭐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인지 6분에. 슬그머니 아내 곁으로 다가오는 남편 형록 씨.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며 뜸을 들이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다. 내가 아까 효관을 가서
어머니가 그냥 날마다 혈관만 가져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누우시는 게 동량분들 위하는 게 우리가 내가 내일 동량분들 식사나 한번 대접한다고 얘기하고 왔네. 내일은 내일은 안 되지. 어째서 안 돼? 아 내일 소리 지금 저기 운동에 가려고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이거 지금 마무리 놓고 하려고 종일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내일 무슨 식사 대접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가서 내일 자식이 와서 아이고 이렇게 거시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또 못 뛰었어. 지난번에 매사에 나한테 대리 사람 또 구설이 또 오고 있네. 뭔 또 저 내가 뭐 아주 그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난 내일은 내일 절대 못해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뭐니 그것이 욕 먹고 못 오고 뭐 그 양반들이 차린 입으더니 동네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이 하나 계셔? 그래 남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야. 밥 해주는 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야 진짜. 왜 그래? 좀 각서 좀 생각해 봐봐 좀. 아니 그것이 뭔 각시 생각하고 바닥이 뭐는 그런 것이 날마다 어머니 뭔...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딸아이 체육대회는 꼭 가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쩜 저리도 무심할까? 나는 지금 아무튼 내일 다들 말아 내가 내일 가서 끓여주고 말든 그렇게 하세요. 참말로 그래요? 내일은 정말 나는 못 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할라. 내가 참아야지. 전 남자고 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가 봐. 처음 본 아내 모습에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래도 어머니 일인데 너무한 것 같은 남편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지. 어머니는 이제 마음은 하나시고 우리 소리는 이제 10대인데. 우리 소리야 나오고 볼 날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 볼 날이 많지 않잖아. 그런 게로 좀 어머니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야. 엇갈린 생각에 탈의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풍경. 하지만 어제 일로 부부 사이가 삐끗한 탓인지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아내 향순 씨에다. 그래봐 나 소리 저기 체육대 갔다 올게. 그지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자네가 그렇게 한다고 계속 나도 그러시는데 자네가 잘 생각해서 자네가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서 자네가 판단이 돼. 내가 이제 뭐 자네하고 싸움으로 보신가 보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잘 댕기긴 해요. 네. 일단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내 향순 씨. 남편과 어제 다투지 않았더라면 딸을 보러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사실 딸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남편에게 서운함이 큰 아내다. 항상 어머니만 아는 남편 때문에 딸은 혼자만 챙기는 것 같아 섭섭했던 아내 향순 씨. 남편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어머니, 아빠는 아빠? 아빠는 이게 엄마가 어제 그 오늘 그 택배를 보내는 그 연락이 있는데 어제 늦게까지 하다가 좀 못했어. 못해가지고 지금 아빠 그 자료를 좀 보내야 되거든. 그래도 엄마가 가자 했으면 갔을 텐데 엄마가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아유 근데 가족적이다. 지금 아쉬운 반 서운한 반 하고 좀 집에 계시다. 시무룩해지는 딸의 표정이 마음에 걸리는 향순 씨. 애써 남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본다.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 자, 준비! 가뜩이나 나이 많은 엄마라 젊은 엄마들보다 뒤처질까 봐 늘 마음이 쓰이는데 오늘은 아빠도 없이 혼자 왔다고 딸이 실망한 건 아닐지 풍족하긴 못해주더라도 부족하진 않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 미안함에 더 힘을 내보는 향순 씨다.
한편 교시가 아유, 오늘도 많이들 안 나오셨네요. 이. 어머니 일이 안 되시. 제가 어저께 여기 와가지고 오늘 점심 대접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버지 집으로 사정이 생겨가지고는 어떻게 예, 오늘 못 오고 다음에 해야겠어요. 아 그럼 다음에 해도 괜찮지 뭐 오늘 다음에 이러서 다음날로 예예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겠네. 괜히 설레발만 치고만 통해 민망해진 모자다. 재밌게들 노세요. 예예. 어머니를 마을 회관에 모셔다 드린 후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 형록 씨. 버려놓은 일 애써 수습은 했지만 어머니가 실망하신 건 아닌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끝내 뜻을 들어주지 않은 아내도 원망스럽고 애꿎은 일을 벌인 스스로에게 화도 나는 형록 씨다. 그날 저녁 아내 향순 씨가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준비한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밥대는 꼭 지키는 남편이 오늘은 연락도 없이 늦는 모양이다. 시도도 먹여야지다 혼자. 고기 싸서 된장이랑 찍어서 드셔. 그래, 먹어야지. 너도 먹어서? 네, 같이 먹게요. 동네 어르신들 대접을 하지 못한 게 죄송하기만 한데 가시 없어. 부드럽자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드셔. 천천히 많이 드셔. 네, 한 5시간이 밥 먹고. 소리 아파요? 남편이 야속해도 시어머니에게 티를 낼 순 없는 법. 하지만 아들 며느리 사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라도 챈 걸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시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가도 안 오는데 지금 헤아리니까 자고 가. 괜히 어머님이 걱정할 일을 만든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우리 아빠가 어제 그 회관에 가서 저기 그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소리 척 때문에 그냥 못 했는데 아 한다겠다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꼭 하면은 그 할 수가 그렇게 많은 시간인데 그게 소리는 말은 안 해도 내심 오늘 일을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한 기색 없이 며느리를 이해한다는 한마디에 더욱 죄송해지는 향순 씨다.